자,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저는 이 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자, 아무리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와도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꾸준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아마 기존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영상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이 영상 제목 자체가 이 작품이 출제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꼭 찝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뭔가를 찝어주거나 또는 적중할 수도 없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신도 모르거든요. 출제 위원들만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나마 이런 논리상으로 이 작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린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많은 EBS 작품 중에서 일단은 소고해도 되는 그런 작품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것들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갖고 공부를 하면 좀더 수월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 영상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그럼 EBS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공부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작품들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도 혹여 나왔더라도 분명히 문제랑 보기 조건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우리가 예상한 작품들이 나오고 공부했던 것들이 나오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순간은 더 혼돈 속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BS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 공부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출제 가능성 있는 작품들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소거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EBS에 있는 작품들을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지워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소거하고요. 두 번째, 수능 역대 나왔던 작품들과 중첩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우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울 수는 없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고전시가랑 현대시같이 시가문학에는 역대 10년치 동안을 보면 2010년부터 분석해 보면 동일한 작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문, 소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 같은 경우 우리가 관촌수필하고 천변풍경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두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2010년에 나왔던 것이 한번 나오고 2013년에 나왔던 것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적은 것은 수능에 출제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능 기출 뭐 어떤 것들이 출제됐는지를 제가 또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동일한 작품들은 일단 배제하고 넘어가면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러나 산문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문학 작품에 문학적 의미가 없는 것들은 또는 문학적 의미가 없는 작품이나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은 제거하면 됩니다. 문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시대적인 현실을 담고 있는 거죠. 일제든, 그리고 어쨌든 독재든, 분단이든, 산업화든, 이런 식의 어떤 시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 만약에 고전시가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귀향이라든가, 우리 자연 속에서의 무역적인 삶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우리, 간신배라든가, 탕간오리 같은 이런 부조리한 세력을 비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도 우리 문학사에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은 작가들은 우리가 조금 제외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EBS가 굉장히 좋은 거는요, 역대 EBS 교재들 중에서도 가장 작품이라든가 작가가 문학사에서 의미 있는 작품과 작가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봐야 될 작품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역시 네 번째는, 자, 기출문제 소설에서 동일한 작품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산문편은.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이 작가들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 또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출작품이 다시 나오기 어렵다. 분명히 시가에서는 역대 없었고 산문은 두 개 정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 작가는 또다시 나오기가 힘든데 역시 반대로 시가 문화, 현대시에서는 윤동주하고 김수영은 한 세네 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수영하고 우리가 윤동주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거한다고 친다면 아직 괜찮은 작가들, 우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가들인데 아직 기출되지 않은 작가들, 그 작가들을 찾아보면 역시 그 작품들에서 출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대 기출과 그 작가들의 목록을 제가 또 역시 함께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걸 지우면 사실은 몇 개 작품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몇 개 작품 중에서도 좀 더 가능성 높은 걸 올려가 보면 100%에게 나온다가 아닙니다. 현대시나 고전시와 같이 시가 문학은 6월하고 9월에 나왔던 그 다루고 있는 주제들과 유사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작년에 현대시에서 우리 현대시에서 만약에 자유를 이야기했다면 바로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시에서는 자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현대시 고전시가에서 주제의 동일성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 올해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무역, 자연적인 삶을 주로 주제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시는 자유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럼 그런 시들을 보면 될 것 같고 현대 산문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역시 어떤 시대를 다루고 작년 수능에서는 일단은 그 산업화 도시화의 소시민들을 얘기를 다뤘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와 산업화 도시화에서의 주제, 소시민들의 아픔을 다루는 내용이었다면 지금 올해 우리 현대산문 모의고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보면 아, 그거 주제, 동일한 작품이 아니라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주제. 이번에는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황만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 그 황만군은 역시 농촌의 삶, 역시 소시민의 삶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고향이라는 작품에서는 현대소설에서 일제에서의 기회주의이기 때문에 아 기회주의 작품, 일제에서의 기회주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죠. 우리 고전산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월에는 이제 전우치전같이 영웅, 군담, 영웅소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군담, 영웅소설 계열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또 9월에는 바로 뭐가 나왔냐면 우리 판소리계 소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흥부전, 심청전, 뭐 춘향전 같은 그런 판소리계 소설의 계열을 본다면 조금 더 유리해질 거라는 거죠. 100% 그게 나올 거라는 것이 아니라 6월, 9월에 유사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라는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 고전시가는 자연 무역이고 현대시는 자유고 현대산문은 바로 우리 농민들, 산업화 도시와 농민들의 아픔 그리고 바로 뭐냐면 일제에서의 기회주의자의 삶, 일제억압이었고요. 고전산문, 군담 영웅소설과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이었다라고 보시면 그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신다면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말했지만 문학은 어떤 현대시 영역과 현대산문이 결합할지 뭐가 결합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예전 강의에도 올려놨지만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것도 올려놨지만 6월 9월에 패턴 구조를 보라 그랬어요. 문학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보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또 뭐냐면 2022년 바로 예비 수능에 나온 주제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 좀 더 압축돼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럼 이런 게 나오겠구나 라는 거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진짜 이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에 EBS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까 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시가문학은 제가 강의해서 현대시나 고전시가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 제목을 통해서 벌써 아 주제는 뭐다. 이것을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보기에서 이렇게 낼 것이다 라고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주제라든가 시대 현실, 이 핵심 특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고, 이 출제 가능성 있는 시간문학 작품을 제목을 통해서 시대 현실 주제를 풀어가는 것들 자료를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문도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줄거리를 봤을 때, 아, 인물의 관계도, 아, 이 인물과 인물은 소시민이니까 지주가 나오네. 여기 봤더니, 아, 우리가 독재에서의 지식인이 나오니까 여기는 억압자, 독재 정권자가 나오네. 여, 전쟁 중이니까 전쟁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네. 상처 치유 여부네. 이런 식으로 인물의 관계도. 고전소설도 똑같습니다. 고전소설도, 아, C가 나왔는데 첩이 나오니까 본처가 나오네. 라는 거. 등등. 여기 영웅이 나오니까 간신배랑 적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인물의 관계도. 그래서 EBS에서 줄거리가 있고 보기가 있으면 두 개. 그 거기에 선택지까지 추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인물의 관계도를 그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가문학은 EBS에서 동일한 작품이 원문 그대로 나올 수 있지만, 현대시는 그대로 나올 수 있지만,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원문이 굉장히 긴 거라면 일부 EBS하고는 다른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나 큰 틀의 주제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자, 산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작품은 동일해도 나오는 지문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이 다르더라도 등장하는 인물들은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관계도를 미리 정리해두고 알아두면 여러분이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둘 다 제가 자료 인물의 관계도를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그거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하나 더, 그렇다면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 이거거든요. 우리가 제가 오늘 이 작품이 나온다라고 압축해서 가능성 있는 작품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저는 EBS를 강조를 안 하잖아요. EBS에 뭐가 나왔든 상관없이 분명히 EBS는 변형되어서 나옵니다. 변형돼 나온다는 건 뭐냐면 동일한 현대시 지문 원문이 나오더라도 보기에서 X라고 조건을 줬으면 수능 때는 Y라는 조건을 주기 때문에 선택지에는 Y에 관련된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X를 달달달 암기해버리면 X라는 선택지가 없는 순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EBS 제가 자료 올려놓고 그동안 제 EBS를 본 친구들도 제가 눈이 부탁하는 거지만 이게 나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안 나왔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문학이라는 건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보기라는 조건을 주어지고 그 조건을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산문이라면 줄거리를 알려주고 보기를 통해서 인물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결해서 핵심만 잡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낯선 작품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험장에. 근데 EBS 내가 배운 게 꼭 나와야 되고 그거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동일한 작품이 나와도 동일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선택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제가 하는 논리대로 제목을 보면 제목 속에서 소설만 봐도 인물의 관계를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 제목만 봐도 주제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주제나 인물의 관계도가 전부는 아니니까 그것을 변형되어 나오더라도 보기나 선택지를 봤을 때 내가 혼자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남은 기간 동안 그거를 연습하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 공부 남은 기간에 해야 될 게 어떤 EBS 작품이 나오든 낯선 게 나오든 상관없이 동일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시가문학이라면 보기랑 선택지를 통해서 이 기준에서만 해석을 하고 내가 받아줬고 암기한 내용들은 버린다. 주어진 조건에 충실한다. 근데 내가 배운 게 나왔어? 그럼 보기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될 뿐이지 보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걸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라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그리고 산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동일한 작품이 나왔다면 분명히 우리가 미리 공부한 인물의 관계들은 똑같을 거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보기와 선택지에서
이 인물의 관계도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와 선택지가 더 중요하고 보기 선택지를 풀어준 줄거리가 더 아니 줄거리 그리고 보기 선택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인물의 관계도를 새로 잡을 수 있고 인물의 관계도가 아닌 보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이거에 한해서만 내가 해석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연습하고 실전에 수능날 이거를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최종 정리한다면 자 입에서 제가 오늘 아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것들은 버려라 라고 정리를 해줬고 자료로 시가와 삶은 인물의 관계 핵심을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10% 20% 정도밖에 도움이 결코 안 될 겁니다. 동일한 작품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푸는데 10% 20%밖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이 어떻게 내가 EBS에서 보기랑 선택지로 읽을 핵심을 잡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인물의 관계를 보기 선택지 줄거리를 잡아낼 수 있는지 이것만 남은 기간 연습하면 EBS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문학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에 하던 방식 단순히 EBS 암기 정리 달달달 연계 교재 절대 연계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뭐든 풀 수 있는 그런 자신감 힘을 키우는 시간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문학 모두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꼭 한번 다운받아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